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페리페라에서 가을 모드 가득 담은 가을 웜톤을 위한 도토리 컬렉션이 출시됐는데요. 오늘 영상에선 페리페라 도토리 컬렉션 사용해서 가을 웜톤 메이크업 해봤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 시작해볼게요. 먼저 눈썹부터 그려줄 건데 페리페라 스피디 스킨입으로 8호 토프 베이지예요. 1.5mm 슬림 펜슬로 한올한올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브로우고요. 뭉침 없는 하드 포뮬러 텍스처예요. 이게 페리페라 도토리 컬렉션으로 8호 토프 베이지, 9호 토프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출시된 제품인데 저는 오늘 8호 토프 베이지 사용할 거고요. 토프 베이지는 갈색에서 자연모 추천 컬러예요. 토프 브라운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인데 저는 눈썹을 좀 밝게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8호 토프 베이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에 스크류 브러쉬도 있는 제품이에요. 스크류 브러쉬 없으면 안 돼요. 스크류 브러쉬로 먼저 눈썹 빗어서 한번 정리해주고, 이게 연필처럼 하드한 포뮬러로 강력하게 밀착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눈썹 빈 곳 채워주고 눈썹 뒷꼬리 부분 뾰족하게 빼줄게요. 베이지 60%에 브라운 한 방울 정도 섞인 컬러란 말이죠. 그래서 밝은 눈썹 좋아하는 저 같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눈썹 쉐입 한번 잡아주고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다시 한번 빗어서 정리해줄게요. 완전 자연스럽죠? 제가 원래 눈썹을 항상 노랗게 그리고 노란 브로우 카라로 노랗게 염색시켰잖아요. 그게 제가 노란 아이브로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밝은 컬러 아이브로우랑 브로우 카라를 찾다 보니까 노란 컬러로 그리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베이지 컬러, 밝고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가 제가 딱 찾던 아이브로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풀어서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섀도우 팔레트는 페리페라 도토리 컬렉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3호 금쪽이는 왜 가을웜이 좋아? 퍼스널 컬러 전문가가 인정한 가을웜 톤템이고요. 가을웜 톤 타입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베이스, 매트 쉬머, 쉬머 펄, 글리터 알차게 구성된 팔레트고요. 뮤트한 베이지부터 딥브라운까지 가을웜 톤이면 무조건 찰떡인 토프 브라운 컬러 팔레트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 금쪽 같은 내 새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 금쪽이는 왜 가을웜이 좋아? 이걸로 나온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제가 워낙 많이 소개해드렸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팔레트인 거 다들 아시죠? 이거 팔레트 자체가 되게 얇고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컬러 구성도 항상 되게 알찬 느낌이거든요. 퀄리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신제품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대가 많은데 오늘 금쪽이는 왜 가을웜이 좋아? 가지고 메이크업 해볼게요. 먼저 여섯 번째에 있는 센치한 노을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 음영 잡아줄게요. 붉은기가 살짝 감도는 핑크 브라운 컬러예요. 저는 가을웜 톤 추정이긴 한데 붉은기가 좀 도는 컬러들이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 브라운 컬러로 기본 음영 잡아줄 거예요. 눈두덩 기본 음영 잡아줬고요. 같은 컬러 사용해서 언더 음영도 잡아볼게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야. 이렇게 기본 음영 위아래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웅장한 가을 컬러 사용할 건데 딥 로즈 브라운 컬러예요. 이걸로는 쌍꺼풀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깊은 음영 넣어줄게요. 언더 삼각존에도 살짝. 그 다음에 이렇게 얇고 좀 단단한 브러쉬 사용해서 마지막에 있는 가장 진한 컬러 가을 타나봐. 이걸로는 아이라인 가이드 살짝 그려주고
언더 삼각존 쪽에 속눈썹 근처에 한 번 더 깊은 음영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약간 찰떡 같은 제형의 쉬머 섀도우가 있거든요. 쉬머 펄 섀도우. 얘 이름은 가을 펄 햇살. 얘 살짝 묻혀서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랑 애교살 살짝 넣어줄 거예요. 애교살은 눈 앞머리에만 살짝 넣어줄게요. 눈 중간까지. 이렇게가 제가 딱 좋아하는 단계인데 여기 글리터도 있잖아요. 글리터도 사용해보고 싶어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금쪽 펄루션. 금쪽 펄루션. 이거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글리터 조금만 넣어줄게요. 눈 이렇게 깔고 눈 가운데에 톡톡톡톡 찍어줄게요. 어, 예쁘다. 에스쁘아 노머징 브러쉬 라이너 무디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가이드 따라서 그 다음에 뷰러 해주고 마스카라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 끝입니다. 그 다음에 페리페라 도토리 컬렉션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사용할 건데 도토리 컬렉션으로 두 가지 컬러가 추가됐거든요. 16호 도토리 좋아해 그리고 17호 인간 가을에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출시됐는데 제가 오늘 사용해볼 컬러는 가을 소프트 가을 딥 추천 따뜻한 핑크 브라운 컬러 17호 인간 가을해입니다.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되게 보들보들한 고운 입자의 치크거든요. 세번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그 피지나 땀을 어느 정도 흡수해주기 때문에 지속력도 꽤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게 굉장히 뭉침도 없고 곱게 올라가는 치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컬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제품 자체만 봤을 때보다 볼에 올렸을 때 채도가 살짝 더 올라와요. 그래서 살짝 생기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핑크 브라운 치크를 만들 수 있는 컬러입니다. 예쁘다. 이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이기 때문에 넓게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앞볼 쪽부터 볼 바깥쪽까지. 예쁘죠? 코끝도 살짝 쓸어주고 이곳저곳 한 번씩 쓸어줄게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둔 립플럼프 한번 닦아내주고 입술 라인 살짝 정리해준 다음에 이제 도토리 컬렉션 립 제품들을 발라볼 거예요. 먼저 도토리 컬렉션으로 나온 잉크무드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 스틱. 이거 가을에 어울리게 패키지도 보들보들하고 가을가을한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잉크무드 매트 스틱은 이번 도토리 컬렉션으로 두 가지 컬러가 추가됐는데요. 12호 힙생힙사랑 13호 일잘플럼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추가로 출시됐고요. 제가 오늘 사용해볼 12호 힙생힙사는 가을딥 추천 아콘 브라운 컬러예요. 이걸로 먼저 입술 전체적으로 오버립 한번 만들어줄 건데 되게 퐁실퐁실한 수플레 텍스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수플레에 꽂혀가지고 혼자 수플레를 사다가 해치웠었는데 그런 수플레 그 보들보들함 아시죠? 퐁실퐁실한 그런 느낌으로 발리는 립스틱이에요. 힙생힙사로는 오버립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입술 외곽 쪽 중심으로 번지듯 발라볼게요.
이게 매트한 립스틱인데 그 매트의 단점을 좀 없앤 제품이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게 블러링 되는 제품이어서 좀 여러 번 레이어링 해도 불편함 없는 제품이에요. 요런 컬러 단독으로 사용해도 진짜 분위기 있고 예쁜데 오늘은 오버립으로만 사용해볼게요. 손으로 쓱쓱. 그 다음에 오늘 립 제품 메인으로 사용할 제품은 페리페라 도토리 컬렉션 잉크무드 매트 틴트. 잉크무드 매트 틴트가 제형이 리뉴얼 됐대요. 그래서 밀착력이 높아져서 블러링이 좀 더 쉽게 되는 그런 제형으로 리뉴얼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패키지부터 되게 가을가을한 느낌으로 가을을 한컷 담은 패키지로 나왔는데 너무 예쁘죠? 페리페라 패키지도 너무 잘 만들어. 먼저 사용할 14호 칠리 립군은 가을 딥 추천 컬러고요. 바르면서 얘기해볼까요? 메이플 칠리 컬러예요. 근데 채도가 너무 높은 칠리 컬러는 아니고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칠리 컬러. 약간 고급진 컬러. 마음에 들어. 이제 이렇게가 오늘 메이크업 끝이긴 한데 이거 사용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네이처리퍼블릭 보테니컬 럭키 도트펜 2호 주근깨. 이거 지금 처음 사용해보는 건데 이렇게 끝에 아이라이너처럼 생겼는데 끝에 동그랗게 볼같이 볼 모양같이 생겼어요. 이게 주근깨 찍어주는 스틱이에요. 너무 귀엽죠? 잘 안 보이나? 이게 1호는 아마 점 찍는 스틱이고 2호가 주근깨 스틱인데 이 주근깨 스틱 사용해서 주근깨 살짝 얹어볼게요. 이 주근깨 컬러는 살짝 노란기가 도네. 그래서 제 피부톤에서 막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로 주근깨 베이스 주근깨 베이스 그려주고 아까 사용했던 아이라이너 살짝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눈꼬리 뺄 때 사용한 아이라이너가 살짝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서 주근깨 좀 더 찍어주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손가락에다가 왕창 묻혀주고 이 자체를 한번 찍어볼게요. 스탬프처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을 웜톤을 위한 페리페라 도토리 컬렉션 사용해서 가을 웜톤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